멈춰! 나 옷 만들 거야.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다고. 범죄자 취급받고 험한 일 당한 거 두 번은 못 보겠어. 이런 일 또 생기면 그땐 엄마 무너져. 엄마 생각해서 회장님 뜻 따르면 안 되겠니? 그래, 알았네. 그동안 경혜한테 많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 알고 있겠지? 난 경혜 주치의인 자네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보네. 그럼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? 사모님께서는 생후 만 3세까지 미국에서 총 5번에 걸쳐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. 결혼과 출산, 건강관리 등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. 사모님의 심장병은 완치가 됐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지만 관리 차원에서 저에게 진료를 받아왔습니다. 하지만 주치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안이 남아있습니다. 몸싸움 난동과 가위질의 사건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? 들어오라 그래. 저는 은경의 사모님의 퍼스널 쇼퍼 홍세연입니다. 사모님과 전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 이전에 사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. 제 목숨을 구해주실 정도니까요. 친구끼리 티격태격 좀 했기로 그걸 난동이니 갑질이니 입으로 분탕질을 해야 돼. 그게 위너스의 창업자인 나 은기태 회장에 대한 자네들의 예우라는 말인가? 우리 애들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거들었어. 아기들 너무 예쁘다고. 세연이 잘 컸지? 어, 심장이 많이 아팠잖아. 수술 못 받으면 우리 세연이 죽는다고. 이제 괜찮아. 미국에서 5번이나 심장 수술했어. 내가 살려냈어. 우리 이모네 수고했네. 제 유학 막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.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있을 거야. 전 이 회사 디자이너 연수생이 되고 싶습니다. 좋아. 내가 자네한테 원하는 건 경혜의 쇼핑 충동을 눌러주는 조력자. 그게 자네가 해야 할 역할이야. 자네가 경혜를 도울 수 있는 제목이라는 걸 확신하네.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을 때는 자넨 두 번 다시 옷을 만들지 못하게 될 거네. 거래하겠나? 네, 하겠습니다. 내 말 명심해. 이 집에서 너와 나 엄마와 딸이 아니라 철저하게 집사와 쇼핑 비서여야 돼. 그래야 우리 둘 다 마음 다치지 않아. VIP 명품관 프로젝트를 모두 김 전무에게 넘기라는 말씀이십니까? 경혜를 위해서 자네가 해야 될 일이 많아. 이번 임원회의에서 경혜가 곧 나 은기태임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어. 승계 구도를 만드는데 이번만큼 적기는 없어.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. 그러니까 도와주라고 말하지 않았나? 그 아이에게 힘을 실어주란 말일세. 네 입으로 못하겠다고 해. 열심히 해야겠네. 그래야 내가 당신 모가지를 자르지. 새가 나는 게 지겨우면 죽는 거야. 쇼핑하고 약 먹고 광기 부려. 지금 뭐 하는 짓이야?
할 수 있어요. 기회를 주세요. 할아버지의 위너스를 위해서 제가 뭔가 해볼 수 있다는 거 증명해 보이겠습니다. 그래. 장 사장, 회사 내 주요 인사들을 경해 라인으로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게. 알겠습니다. 수년 동안 박박 기면서 이 회사를 위해서 일했던 나를 제쳐두고 은경애를 후계자로 인사시켜? 왜? 제가 운전할게요. 꺼져. 못 꺼져요. 회장님께서 반드시 곁을 지키려고 하셨습니다. 내가 싫어. 지금 바로 회장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사모님이 제 수행을 거부하시는데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도 되냐고. 참.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 오는 날 조심성 없는 건 여전하네. 거야. 너 내가 지켜. 괜찮아. 자, 네가 찾던 마음껏 부셔. 복사본은 얼마든지 있어. 마시고 들어와. 넌 오늘 정신병이 늦어서 인사를 쓰면 술 취한 채 만찬자리 나오지 않은 거거든.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? 공비서! 경혜가 입꼬리 뜰 때까지 어디서 뭘 하다 옮기가! 그게... 죄송합니다, 회장님. 금회사는 낮은 뭐지?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딸을 감싸지 말게! 또다시 경혜를 처지경으로 만들면 내 직접 홍비서를 문책할 거야! 그땐 자네가 따귀 한 대 때리는 정도로 상황을 모면할 수는 없을게! 오늘 당신이 본 무덤, 누구 무덤인 줄 알아? 바로 네 아버지야. 은 회장이 손녀까지 땅에 묻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다시는 기울이지 마. 3시간 가까이 갇혀 있었다고!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회장님께 말씀드려야겠어. 사모님 잘못 덮어주다간 내가 억울하게 잘못한 걸로 몰릴 수도 있어. 오히려 상황만 시끄러지고 복잡했죠. 참고 가자. 아가씨, 어제 선산에 다녀가셨어요. 장명환, 네가 이 무덤 주인을 들이대 경혜를 협박했구나. 절대 가만두지 않아. 그 녀석! 두 번 다시 아가씨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. 그리고 아가씨께 사과하세요.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사장님이 아가씨를 어떻게 대했는지 회장님께 모두 말씀드릴 겁니다. 당신에게 상처 준 일 미안합니다. 뭐 하는 거야? 사과. 꽃 이쁘죠? 코 없구나. 할아버지, 저 좀 전에 로비에서 홍세연을 봤어요. 그 디자인 연수생에 지원을 했으니 아마 1차 시험 봤을 게다. 연수생 시험이요?
이 옷에서 우리 회사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공정 과정의 특별한 점을 찾아내기 바랍니다. 답을 하는 지원자는 손을 들고 발표하세요. 아무도 없습니까? 금영숙의 딸이었다. 면접 때 기대 이상이었어. 고맙습니다. 잘 해내야 더 억울하고 괴롭겠지. 너 떨어질 거야. 내가 그렇게 만들어. 디자인 연수생 면접 봤다는 얘기 들었어요. 회사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해요. 들어가 보겠습니다. 누굴 만나러 왔어요? 김 박사님하고 약속이 있습니다. 김 박사 납니다. 오늘 홍 비서랑 약속 취소하시죠. 한 모금 정도는 예의 아닌가요? 홍세현 씨는 뭘 뜯어먹을 생각이야?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. 내가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. 홍세현 웃음이 해프더라. 의외로 쉬운 여자야. 귀엽더라. 2시간 후에 집 앞에서 봐. 다정하게 팔짱 끼고 들어가서 회장님 기쁘게 해드려야지. 할아버지한텐 여우지, 장명헌한텐 여자지. 남의 거 뺏는 재미로 사는 것들 지긋지긋해. 그딴 오해받을 일 없다는 거 올라가서 확인해요. 나 따지러 왔으니까. 사모님께서 엘리베이터에 갇히셨습니다. 뭐? 숨을 못 쉬겠어. 죽을 것 같아. 눈 감아요. 내 말 좀 들어요. 숨 쉬고 싶으면 눈 감아요. 시계 소리만 들어요. 시계 소리에만 집중해요. 심장 소리다 생각하면서. 여보, 괜찮아? 괜찮아요. 홍 비서, 빨리 와요. 얘긴 집에 가서 하지. 여보, 가자. 두 분하고 할 얘기가 있습니다. 귀찮게 굴지 마. 둘이 얘기 말고 딴 거란데도 관심 없으니까. 더럽게. 홍 비서, 저 사람한테 상관녀 취급받는 정도는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. 앞으로 겪을 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닐 텐데. 저자 따라가요. 엄마 어딨어? 이 집 사람들 괴물 같아. 나 너무 화가 나. 너무 힘들어. 누가 차 유리를 박살내놨어. 내일 진료실로 장명환 불러. 내가 두 사람한테 확인할 게 있으니까. 지금? 더는 못 참겠어.
내일 회장님 만나볼 거야. 나 그만둔 것 때문에 엄마한테 힘든 일 생기지 않게 할게. 우리 딸 많이 힘들었구나. 가자. 미안해. 못 버텨서. 김효정 박사님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오늘 새벽에 급히 미국으로 출국하셨습니다. 사장님 전화 받으셨나요? 아, 연락 받았습니다. 워낙 경험이 아주 없어 보였습니다. 사장님 대답하세요. 금 여사님. 넌 닥쳐! 언제 할 겁니까? 이혼. 아가씨가 상처받으실까 봐 모든 걸 덮고 떠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. 우리가 틀어주고 있는 게 뭔 줄 알아요? 알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못할 텐데. 불륜으로 모자라. 아가씨 약점까지 잡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시면 회장님께서는 사장님 따귀 한 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.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.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. 조용히 응급차 대기 시켜. 회장 실층 직원들 전부 내보내고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직원들 눈치챌 거야. 회사 주가에도 영향을 미쳐. 붕대 좀 준비해 주세요. 홍 비서 말대로 직원들 모두 회장님께서 다리를 다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정보지에도 별다른 동향 없었습니다. 다행이군. 달팽이 요리. 위너스 그룹의 법인 인감입니다. 이거 왜? 회장님께서 아가씨께 회장님 직무대행을 맡기셨습니다. 필요한 일 저에게 지시 내려주십시오. 벨라 프로젝트 은 회장이 최종 승인을 거부했다면서요. 정보통을 바꾸셔야겠네. 묻는 거에나 답해요. 내가 은기태 회장을 찾아가 장 사장한테 준 커미션을 회수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하니까. 회장 결재. 일주일 안에 받아내면 안심하시겠습니까? 오늘 밤 은경애가 꼭 짓게 만들어. 내가 당신 칼을 바꿔줄게. 은경애, 은 회장, 위너스까지 한 번에 찌를 수 있는 칼을 쥐어줄게. 그 칼. 내가 우리 아버지 목숨 갈아 넣어 만들었어. 20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영화 공장 독가스 사건. 죄값을 치러야 할 사람 네 할아버지 은기태였어. 지금 들고 있는 게 그걸 증명해 줄 서류들이야. 세상에 밝혀지면 은 회장부터 찢겨 밝혀지겠지. 다음은 위너스, 마지막엔 너 은경이. 이번 판은 네 정신 하나 박살내자고 달려든 판이 아니라는 거. 믿지 마. 정신 차리고 들어와. 이 벨라 프로젝트 승인서에 도장 찍어야 되니까. 살려달라고 빌지 마. 죽기 직전까지 말할 거니까. 손 놔!
씨 미쳤네. 쳐봐. 죽기 살기로 싸워줄 테니까.